깜깜한 새벽. 근데 하우스에요 수상한 불빛이 포착됐어요. 이 어둠 속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아, 남편 장수 씨가 벌써 출근했구나. 어이구, 부지런하시네. 집에서는요, 또 아이들 등교 준비로 다이애나 씨가 분주해요. 조아나 센스 미리 하래, 엄마가. 나, 나. 아침밥을 챙기는 엄마 옆에서 수진이가 오른팔 역할을 합니다. 막내 종환이가 제일 어리광입니다. 아들을 부르라고? 한교 안 갈 거야? 지금? 어. 밥 안 왔는데? 반찬만 안 반찬만 먹어. 근데 밥을 같이 먹어. 아빠. 예. 굿모닝. 굿모닝. 아빠. 드세요. 알겠습니다. 정아? 응. 이거 카페 여기 있어. 이 문 열어야지. 와,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푸짐하네. 남편은요, 새벽 일하고 먹는 아침밥이니까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침 저녁은 꼭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도란도란 화목한가 봐요. 분필 해줘? 위험한데. 빵같이 어떻게 다녀올게. 어디서 불러? 다녀오세요.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요. 다이애나 씨가요, 아이들 등교 담당으로 항상 같이 다녀요. 가까운 거리여도 안심을 할 수 없거든요. 막 다녔잖아요, 딸이니까. 항상 애들 같이 와야겠고. 둘이는 뭐 못 보내요. 갔다 와. 네. 아침 일과 완료. 자, 아이들 등교 후에 본격적으로 온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식물 생장에 맞게 흙을 배합해주고 번식시키는 일은 끝도 없이 많아요. 근데 재밌어요, 식물 키우면. 삼목도 해고 뭐. 보내는데 그렇지. 한 박스 3만 원짜리. 3만 원에 몇 개 들어있어요? 20개. 20개 3만 원이면은? 하나 1,500원. 나갈 때는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돼. 뭐 비밀 아니야. 아니야. 나 팔면서도 얘기하는데 뭐 얼마에 사와서 얼마 받는 거라고. 6개월 키워서 파는 거라고. 한때는요, 이런 화분들이 승진하고 창업을 할 때 단골 축하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장수 씨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이 하우스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으니 오죽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청년 시절에는요, 건강 하나 믿고 힘든 일도 가리지 않았던 장수 씨인데 최근에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대요. 그냥 갑자기 아팠어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 말 안 들어요. 병원 가서 검사하려고요. 근데 안 해요. 힘들어서 술 먹고 좀 먹어서 그렇죠. 조금씩 먹어요. 많이 안 먹어요. 얘네만큼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 다이애나 씨의 최대 관심은 남편의 건강 회복입니다. 제일 더운 시간, 다이애나 씨가 남편을 위해서 꼭 챙겨주는 간식이 있어요. 뭐예요, 진짜? 가루면. 이거 가르면 몸이 좋거든요. 남편 건강은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장숙 씨 복 받았다. 약 드셔야죠. 날씨 더워서 이거 먼저 먹어. 아로니아 쉐이크. 아, 아로니아 아이스크림. 고맙습니다. 계속 숙이지. 아우, 시원해. 아이스크림 아로니아, 아이스크림 아로니아. 몰랑 못하겠다.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 일하느라고 바쁜 중에도 아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약을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요. 이름처럼 장수를 하셔야죠. 좋아. 잘 먹었습니다. 아우, 시원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말 듣고. 건강 이제 챙기기 위해서 좀 노력 많이 하셔야겠어요.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약도 잘 챙겨주고 해서 잘 먹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럼요, 사랑의 힘이 낫게 해줄 거예요.